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일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조찬을 먹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새해 첫날을 맞아 민생경제의 안정을 기원하면서 떡국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은 조찬에 앞서 참석한 공직자들에게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경제가 어려웠으나 여러분의 도움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민생에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찬 후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내주신 덕분에 정부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도록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신년사는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기치 아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조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태도는 따뜻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방식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신년사를 마친 대통령은 기자실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등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새해 더욱 힘을 내자고 응원했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상입니다.